저기 저 할 줄 모르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저희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? 아니, 해야지. 채를 사러 갈 이렇게 두 명이 있나요? 두 명? 두 명이 가실 거예요? 네, 저희 둘이 갔다 오겠습니다. 아... 너네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해, 그러니까. 너는 김치밥이었잖아, 나한테 얘기한 거. 네.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승호 생각하잖아. 예? 그때 물어봤는데 형이 아무 말 안 해가지고. 아... 자고 있었나 그러죠? 일자는 없어지던데? 아, 고민을 하다가 말을 못했다. 예. 근데... 다들 요리는 어느 정도 하세요? 집에서 저는 자주 합니다. 저는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네, 그렇죠. 잘한다. 저는 설거지를 잘해요. 설거지? 어머님한테 받은 거예요. 네, 저희 요리하는 게 취미라고 하니까는 이걸 이거 주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. 이사 가면은 이제 쓰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마침 이거 한다고 그래서 갖고 오긴 했는데. 파스타? 국수? 저 그거 그래. 저는 김치찜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. 어? 김치찜? 김치. 햄도 들어갑니까?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. 아니면 차라리 그냥 참치를 넣어도 돼 그냥. 참치. 아니 참치. 아니 너가 먹고 그러니까, 싶은 거잖아. 뭘 넣고 싶은지 너가. 둘다 넣겠습니다. 햄하고 참치? 어. 김치, 대파, 피자 치즈, 햄, 참치, 김가루. 난 선배님 인스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, 티본 스테이크 어때요? 그 밑에 잘 봐봐. 어? 고기는 박병호라고. 괜찮아. 형 이거 순두부찌개로 해주세요. 해물. 채소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양파, 대파 있고 다진 마늘도 넣고. 고기 뭐 드시고 싶으세요? 구워 먹는 거 너무 빨리 끝나니까. 찜 같은 거. 찜. 갈비찜. 갈비찜. 갈비찜 좋다. 그쵸? 선배, 갈비찜 잘 할 수 있어? 할 수는 있어. 그냥 하면 돼. 네? 갈비찜으로 정했어요. 아 이건 있다. 형, 생각 좀 작지? 아니, 괜찮아. 치즈, 모짜렐라 치즈. 너무 많지 않나 본데? 아, 상관은 이렇게 좀 칠해 넣어요. 어? 한 거 칠해 넣으라고? 예. 치즈. 아니, 까먹을 수 있지. 피자 치즈. 이거 라떼인가? 쉽게 라떼. 이것도 라떼 아니야? 저는 근데 요리하는 걸 예전부터 좋아했어요.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거든요. 아, 잘하시거든요. 혼자 살 때는 네. 요리도 솔직히 잘 안 갖춰 놓잖아요. 네.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요리하면서 얘네들이 내가 많이 안 해본 걸 얘기를 하더라고. 제육볶음이나 이런 거야 뭐 많이 했었죠. 네. 그런 거. 저희 아마추어 때는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했고 그게 제일 밥 반찬으로 네, 네. 제육볶음 너무 못 봐. 원정 다니면 꼭 너무 많이 먹어봐가지고 이제 아예 안 보게 안 보고 그냥 이따가 하긴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어 예 선배님 어. 이거 장을 보다가 재료가 하나가 더 어. 추가됐는데 뭐 전복 버터구이요. 어? 아 전복 버터구이? 네 이거 하려고 하는데 버터나 전복만 있으면 될까? 자 아 그거? 통마늘도 사오고 그냥 마늘 그거 통마늘이요? 어... 아, 예 알겠습니다. 예? 마늘 통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.
갔다 올게.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. 움직이기. 고구마 먹고 있지. 고구마 너무 많은데? 감자로 먹자. 고구마 대신 감자. 저희 각이 나가가지고 떡떡떡 하나씩 먹을까요? 택시 기다리면서? 먹을 때 안 찍으면 되잖아. 먹을 때 안 찍으면 되잖아.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먹는데?